자, 집합명은, 자, 지네버거는 영화 오로지기라. 자, 북미 출신 엘리트들도 헷헷거리는 시험. 로직은 이제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네. 자, 비판적 사고 못하게 체제 수능형으로만 자라온 한국인들에겐 독약이 아닐 수 없다. 비판적 사고 못하게. 비판적 사고 못하게 체제 수능형.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과 애들은 뭐좀 대한민국 그 명문대 대한민국 명문대 문과 애들은 좀어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기친다 이거 다 알지.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기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이게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그 대학 입시에 이게 SAT인가? SAT 시험에 이 로직이 있어. 와. 예? 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는 SAT라는 게 SAT 그 시험에 로직 과목이 있단 네. 말이야. 크리티컬 리즈닝.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학문은 선진국 학문. 저 선진. 사실 이거 그 사연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로직이라는. 네. 근데 이 로직을 왜 공부를 시키냐면, 이 로직을 선진국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세계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네. 선진국 문교부에서는 대학이면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잖아. 그렇습니다. 로직 이거 맛보기를 좀 시키지.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로스쿨이라든가 비스쿨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이 되고 싶으면은 로스쿨이나 비스쿨에서 또 로직을 또 공부해. 나는 부르주아 계급이 되고 싶다. 네. 나는 중산층으로 만족 못하겠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0.0001%가 되고 싶다. 그럼 로스쿨이나 비스쿨을 가야 된단 네. 말이야. 네? 인원도 많이 안 뽑아. 서울대학교 1년에 3,000명, 4,000명, 5,000명 뽑을 때, 하버드 비스쿨, 코리언, 한국계가 한 두세 명 뽑잖아요. 네. 와튼 한 열댓 명 뽑고. 그러니까 이 학문이, 부르주아 계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몰랐습니다. 나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네. 자가용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시험이라니까. 제가 로직 공부하니까 부르주아가 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처음에는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네. 일정 단계를 통과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아,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구나.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 이렇게 사기치면 무지몽매한 대중들이 내 물건을 팔아주겠구나.
역발상 알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거는 뭐야 그물만 그물하고 똑같아 가지고 법망 안에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가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수 있죠. 네. 그거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네. 그래서 주이씨 애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은 탈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짓이야. 차명계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탈세하는 거는 뭐 사돈네 8절까지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탈세 연구하잖아 대한민국에. 네, 그렇습니다. 차명계좌 야너몇개 챙겨왔어? 야 사돈네 8절까지 빨리 긁어오란 말이야. 로직 공부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조선인데 주시 애들은 법의 허점이 뭐가 있나를 연구를 해. 그래서 법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비용을 줄여서 부를 일군단 말이야. 이게 고수들이 하는 전략인데 그거 하려면은 로직의 기재가 돼야 되지, 천재가 돼야 되지. 나도 로직을 이용해가지고 전에 자동차 보험료를 한번 세이브 시킨 적이 있었거든. 네. 장애인 동생 승용차하고 그다음에 인천 사장 승용차 두 대를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극대화하는데 명의를 어떻게 바꿔치기하고 다 그걸 연구를 해서 장애인 혜택을 극대화시킨 적이 있지 나도.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게다 로직의 힘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인천 사장 동생이 되게 좋아하죠. 네, 비용을 줄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내가 비용을 줄여줘 버렸잖아. 거의 절반 이상 줄여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이 아니라 탈세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정부에서 누리라고 한 거잖아.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험자 안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거. 그거 하려면은 로직의 힘이 필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스쿨, 비스쿨, 로스쿨, 비스쿨에서 이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